여기 분양받으면 몇 배는 오를 거예요. 우리 여기 분양받자. 아유, 청약 당첨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거기에 우린 집도 있어서 이건 불가능이야. 나한테 좋은 방법 있지. 여보, 우리 이혼하자. 위장이요. 어? 아유,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하면 1가구 2주택 구입 제한에 안 걸리잖아. 아니, 아파트 청약 때문에 위장 이혼을 하다니요.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건 너무 무모한 발상 아닌가요? 하지만 보현 씨는 결국 남편의 뜻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부부는 위장 이혼을 숨기기 위해 별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름 후 한 사무실을 찾은 태준 씨가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대출이라도 받으려는 걸까요? 이렇게 쓰면 되나요? 근데 혹시 원하시는 이상형이 따로 있으세요? 이상형이라... 글쎄요. 사실 저는요. 네.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던 태준 씨가 찾은 곳은 놀랍게도 결혼정보회사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꾸미려는 걸까요?